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은 전 씨고요. 네. 1977년. 77년. 네. 11월 7일. 11월 7일. 남자입니다. 선생님 봤을 때 어떤지, 향후 미래라든지, 뭐 결혼 운이라든지. 결혼. 미혼이에요, 미혼. 미혼이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네, 안 하셨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네,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람을 느끼면 왜 독특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조금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네. 근데 좀 과시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과시욕도 많고요. 튀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근데 그게 내면적으로는 본인이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학창시절에 뭔가 친구들로 인해서 되게 놀림을 많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뭔가 외형적인 면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거리가 돼갖고 그런 거에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커가면서 극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거에 있어서 본인만의 방법이 과시하는 거. 나 잘났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 사주 자체는 외로워요. 누구를 갖다 붙여도 뭔가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물질적인 게 막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이 사람은 공허해, 허해. 그러면서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이목받는 걸 즐기나 봐요. 관종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자꾸 특이한 행동을 하고 속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더 과한 행동을 자꾸 하듯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특히 또 말을 조심을 해야 된대요. 입을 조심을 해야 될 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애쓰고 막 웃음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하나 그걸로 인해서 말실수도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구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끌 것 같고 그리고 이성 문제도 좀 많이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 내가 잘난 거를 과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성 문제도 똑같아.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뭔가 버림받기 싫어서 그 이성분한테 굉장히 잘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빠가 다 해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해놓고 조금 금방 식어버려. 금사빠? 금사빠고 금방 식어버려요. 뭔가 막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여자 딱 홀리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거지. 왜? 책임감이 딱 순간에 들어오면 무서워해요. 이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 운이 없었다고는 말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이성을 홀리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결혼 생각이 있으면 금방 발 빼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결혼을 하려다가도 못했던 분들도 많은 거고 오히려 헤어짐으로 인해서 뒷말이 또 많으신 분이 이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뒤에서 욕먹는 스타일 있죠. 잘해놓고.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걸로 보이고 혼인의 기운이 들어오긴 했으나 또 한 번의 말의 실수로 또 신뢰를 깨서 결혼의 운을 잡았다가도 놓칠 형국이라 이혼수가 또 있어요. 결혼 잘못하면. 아, 이혼수도 있다? 네. 이혼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조금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 현실을 좀 인정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거꾸로 행동을 하시면서 모든 게 과하대.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지 이 사람은 좀 편하게 살 걸로 보여요. 금전의 운은 마르지는 않을 거예요. 금전의 울음 벌겠으나 외롭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냥 떠올리시는 분 없어요? 관종이라고 했죠? 네, 관종. 전시. 네.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나중에 썸네일로 할게요. 그거 맞나? 아무튼 끝.